지난 영상에서는 상속세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상속인이 받는 상속 재산에는 이익이 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빚만 물려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상속인은 어떻게 해서든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치 않는 상속을 피하는 방법, 이번 영상에서 요점만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상속인이 되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 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보통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단순 승인을 하게 되죠. 상속 포기는 글자 그대로 상속받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속 포기를 하는 순간 피상속인의 재산은 남의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빚은 2순위, 3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 순위의 상속인이 공연한 피해를 볼 수 있겠죠. 또한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빚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불편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을 받되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갚는다는 뜻으로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 승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확실히 모르는 경우,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확실히 모르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한정 상속은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빚을 받을 채권자들에게 그 과정을 알리고 세금도 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정 상속과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단순 승인으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속은 재산과 빚을 함께 받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갚지 않으려면 상속자가 되지 않는 상속 포기 신고를 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빚을 갚는 한정 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 한정 상속과 상속 포기에 대해서 잘 아셨나요? 3분의 없는 상식의 차이, 오늘의 3분 차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